모의고사를 다시 공부할 시기가 기말고사 끝나고 겨울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하나 할때 꼼꼼히 잘 들어놔. 그 원래 제가 가르쳤던 방식대로 들었던 사람은 알겠지만 모든 지문을 단어 다 알려주고 해석 다 하지 않습니다. 그냥 너네가 볼때 모르는 단어는 모르는 대로 한다. 그래도 문제는 풀수 있어야 돼. 그리고 실제로 그래도 문제 풀어요. 그리고 얘는 함의출원 유형이잖아요. 밑줄 친 부분의 의미를 찾아라죠. 근데 얘는 어떻게 푸냐면 20번과 22번. 20번이 주장, 22번이 요지죠. 얘가 주장이고, 얘가 요지고. 근데 왜 얘를 엿다 배치했냐? 얘도 똑같아요. 얘도 주장 찾아라요. 주장 찾아라. 단, 특수한 조건은 주장을 찾아서 이 주장과 우리가 빈칸 풀 때처럼 밑줄과의 관계를 봐야 돼. 만약에 작가가 we should avoid 밑줄이면 밑줄의 의미는 작가가 주장하는 바야, 비판하는 바야? 비판하는 바가 되겠죠? 그 정도 관계만 확인하면 되고, 위에부터 천천히 읽으면 됩니다. 천천히. 그리고 이렇게 해서 도저히 안 풀려. 주장을 찾아도 안 풀리면, 최종 방법은 빈칸이랑 거의 똑같은데, 지문과 보기의 내용을 하나씩 일치불일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최근 트렌드는 이게 강화됐어요. 왜냐하면 지금 보기를 헷갈리게 내거든. 올 9월부터 킬러 문항을 없애라고 한 다음부터 영어는 철학이나 과학 지문을 최대한 배제하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으면 아는 정도의 지문이 나오는데 보기를 엄청 헷갈리게 만들어놔. 우리가 신호등 보면 빨간색은 빨간색인 거 알죠? 근데 그 파란색이라고 하는 애들도 있고, 녹색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청록색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 그 정도의 느낌이야. 그럼 그거 어떻게 맞춰요? 어떻게 맞추냐면 정해진 대로 맞춰야 돼. 객관적인 추론이 가능한 대로. 뭐라 부르니? 파란 불이라 부르잖아요? 내 눈에 녹색이지만 파란색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야. 그걸 글에 써놔요, 대부분. 해볼게, 21번. 첫줄부터 천천히 읽을 건데 모르는 단어, 모르는 대로 해볼게. Liberal democracy presupposes. 자유민주주의, 이건 알죠? 자유민주주의는 presuppose니까 pre가 before야, 보통. 이거 아니야? 나 잘못되는 거 하고 있는 거야? 이거 맞죠? 넌왜 그래? 그럼 아까 얘기를 했어야지. 하영쌤, 서빈이 종로가 없대요. 아이 앞에 있다고? 아, 여기 있다. 오케이! 다시 한다. 첫 줄. Liberal democracy presupposes. 자유민주주의는 suppose 가정하다가 앞에 pre가 붙어있으면 pre가 before야. 그러니까 이전에 가정했나 보죠. And to some extent nurtures. 그리고 뭐 이런 거. A distinctive outlook. 자, 이런 걸 미리 가정했나 보다. Distinctive한 outlook을. And political psychology. 정치 심리학을. 자유민주주의 얘기인 것 같아요. Many of its requirements, 많은 요구 조건은 are demanding. demand가 요구하다죠? 요구를 계속하는 거니까 좀 힘든 겁니다.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요구하니까. 그좀 힘들어요. 많은 이것의 요구 조건은 힘들고요. And neither measure of self-restraint. measure가 필요한데요. 자기를 억압하는 게 필요하죠, 스스로를. This is a permanent source of vulnerability. 이것은 소스인데요. vulnerability에. Citizens often crave more unity and solidarity. 시민들은 종종 crave 합니다. 더 많은 unity와 solidarity를 than liberal life typically offers. 자유로운 삶이 보통 제공하는 것보다요. 그러니까 시민들은 자유로운 삶이 제공하는 것보다 unity를 더 crave 한대. And community can be a satisfying alternative to the burdens of individual responsibility. 이건 해석되네. 공동체가 만족스러운 alternative가 될수 있대요. 개인적인 책임감의 burden에. 뭐 공동체가 만족스러운 alternative다. Preferring those who are most like us. 좋아하는 겁니다. 사람들을요. Those whom은 사람들이죠. 우리랑 비슷한 사람들. Goes with the grain of our sentiments. 함께 가죠. 우리의 감성의 grain과. 그러니까 우리랑 비슷한 사람 좋아하는 건 감성과 함께 가는 건가 봐. More than does a wider More abstract concept of equal citizenship or humanity. 자, 이러한 것이 그런 것보다요.
더 폭넓고 더 abstract한 개념이 그러한 것보다 평등한 시민권이거나 인류. 그러니까 뒤에 거는 뭐 보다니까 그것보단 비슷한 사람을 좋아하는 게 우리 감성에 맞나 보지. 맞죠? 그 다음 문장. So does the tendency 하고 문장 끝날 때 보면 물음표가 아니잖아. So does the tendency to attribute good motives to our friends and malign intent to our foes가 마침표잖아요. 맞죠? 그럼 잠깐 놔봐봐. 중간에 끊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원래. 얘만 하고 가자. 사랑해 하면 나도 할 때 me too 말고 뭐라고 그래? So, do, 아 이게 뭐뭐 도지? 그래서 이런 건 빨리 캐치를 해야 돼. So does the tendency. 이러한 경향도 그러합니다. 다시 거기 봐야 돼. 밑줄에 한 줄 아래 오른쪽에. So does the tendency. 이러한 경향도 그러해요. 함께 가나 보지 이러한 경향도. To attribute 하는 건데요. 좋은 동기를 우리의 친구한테. 그리고 malign 아래쪽에 있어. 악의에 찬 의도는 우리의 foes한테. 그러니까 좋은 동기는 우리의 친구한테 to니까 전치사 to는 화살표거든. 좋은 동기는 친구한테 보내고 악의에 찬 건 foe로 보내나 보지. Antipathy라는 건 has its satisfactions. 만족감이 있고요. And conflict, 갈등이라는 거. Like love, 사랑과 같은. Can make us feel more fully alive. 우리를 완전히 살아있다고 느끼게 한대요. Populism's embrace of tribalism. Tribalism. Populism의 embrace는요, tribalism의 its many-chin outlook. 아래쪽에 있죠? 이분법적인 거. And the constant conflict. 계속적인 갈등. It entails. 그것들이 entail 하는. All drew strength. 모두 강점을 끌어옵니다. From the enduring incompleteness of life. 불완전함에서 삶에. 자유사회에서는 뭔 소린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앞부분부터 좀 추상적 얘기를 하기 때문에 뭔 소리 잘 모르겠어. 다만 다 읽었죠. 나 좀 봐봐. 이걸 꼭 기억해. 이걸 찾겠다고 덤볐는데 이게 지금 애매모호하잖아. 뭔 소린지는 모르겠어. 그러면 이렇게 풀면 된다. 걱정할 건 없다. 1번. Doing good. 좋은 일을 하는 건요. Is always in our own self-interest. 항상 우리의 자기 이득에 있는 일입니다. 는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런 말이 안 나오잖아. 그래서 X 칠 거야. 2번. We should act virtuously for the sake of others. 우리가 행동을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For the sake of가 무엇을 위해서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행동해야 한다. 는 모르겠는데? 그런 말도 없고. 3번. 인간은 감정적인 존재야. 전통에 cling to. 전통을 고수하는. 전통을 유지하는. 전통이 없잖아, 지금. 4번. We have a nature. 우리는 본성을 갖고 있어요. To accept a likeness. A likeness 세모쳐봐. 유사함을 받아들이는. But reject unlikeness. 자, 다른 점은 거부하는. 야, 그냥 그게 밑줄 친 문장에 우리랑 같은 사람 좋아한다는 말 아니야? 이게 뭐지? 5번. We base our political philosophy on empirical circumstances. 우리는 정치 철학을요, empirical한 상황에 기초합니다. 이건 알 수가 없죠.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나와 있는 정보는 4번밖에 없잖아. 그래서 4번을 고를 건데, 얘는 좀 잘못된 문제야. 왜냐면, 이건 정말 밑줄에 있는 걸 해석하면 그냥 4번이거든. 이건 내신용이 좀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얘는, 주장을 찾아 푸는 건 아니었네. 이건 좀 잘못된 문제입니다. 평가는 이렇게 내진 않아요. 포인트는 밑줄 친 문장을 해석해보면 우리랑 닮은 사람을 좋아한다라는 게 우리의 감성과 함께 있는 것이고 밑줄에서 두 줄 아래 아까 so does 했지. So does. 그거 형광펜 쳐봐. So does the tendency to attribute good motives to our friends and malign intent to our foes. 형광펜. 그 문장 해석하면 답 그냥 4번이야. 그 잠깐 나 좀 봐봐. 아까 요거를 하나 설명했죠? 이것도 알고 있어라. Attribute. 이건 명사로 뭐야 뜻이? 대의를 피해 다수. 아, 명사. 속성, 성질의 뜻이 있어요, 얘가. 근데 방금 준영이 말한 건 동사거든. 동사의 뜻이 되게 중요해요. A
to be 할 때 A를 B 덕택 혹은 탓으로 보다나 여기답니다. 같은 말이죠. 얘와 똑같은 게 있으니 ascribe 얘도 A to B 다 통으로 외워야 돼. 얘랑 비슷한 게 O A to B. 근데 O는 보통 탓으로 봐요. 탓. 원래 덕택으로 보다 여기다인데 O는 탓으로 봅니다. 그리고 4도 외우면 좋죠. 4가 뭐야? 이거 뭐야? 적. 잘한다. 자, 나 좀 봐. 이건 적을 필요가 없어. 이해하면 끝이야. 파티가 감각, 느낌이다, 느낌. 영어에서 EM은 EN이 바뀐 거거든? 이게 make야, make. 너를 봤을 때 내가 감정을 느끼는 거야. 그 empathy는 뭐죠, 그게? 공감입니다. 감정이 만들어져서. 근데 앞에다가 anti를 붙이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감정이. 반대가 되는 거죠? 그럼 antipathy는 뭐야? 반감이에요, 반감. 싫은 거야. 안티잖아. 맞아? 심파티는? 심이 뭔지 알아? 앞에? 네. 공통. 같은. 이런 뜻이 있어가지고 공통으로 느끼는 감정이나 공감보다 사실 동정으로 쓰죠. 암튼 현관 펼친 거 지금 해석할게. 그건 해석해줄게. So does.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래요. 이 경향도요. 좋은 동기는 우리의 친구의 덕택으로 보고요. 악에 찬 의도는 우리의 적의 탓으로 보는 그러한 경향도 마찬가지로 그러합니다. 그래서 밑줄 읽고 현관 펼친 것까지 읽으면 비슷한 사람 좋아하고 좋은 거는 친구한테 나쁜 건 적한테 돌린다고 결론 그냥 비슷한 사람 좋아하는 거잖아. 맞죠? 그래서 밑줄 친 거를 바꿔내면 현관 펼친 걸 바꿔내면 4번이 돼요. 보기 4번. 됐나? 21번은 수업을 해준 이유가 있다. 글을 읽을 때 첫 줄부터 뭔 소리인지 모르잖아? 그러면 아 이거 못 풀겠다라는 생각이 무의식 쪽에 잡혀요. 그럴 필요가 없다. 차분히 읽어. 그 다음에 일치불일치 하면 되잖아.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그 다음 질문이 들어왔던 32번과 34번. 이것만 정리하고 가자. 빈칸은 기본적으로 중요한 데 뚫어? 이상한 데 뚫어? 중요한 데 뚫어요. 무조건 근거를 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못 풀잖아. 그러니까 제발 이것 좀 지켜. 그러니까 뭘 찾아야 되지 좀 알고 가라. 이 얘기는 빈칸부터 읽으라고. 그럼 빈칸이 통문장이 아닌 경우에는 다른 말도 같이 써 있잖아요. 블라블라 블라 빈칸이잖아. 그러면 그 블라블라도 아무튼 중요한 문장에 같이 속해 있는 거지. 그 소재의 재진수를 찾으세요. 어딘가에 똑같이 써있거나 비슷하게 써놨습니다. 그걸 웬만하면 체크해. 그냥 한 번 읽을 때 풀리면 상관없는데 두 번 다시 읽을 땐 체크한 곳에 근거가 많거든. 세 번째, 어차피 이것도 대입항 유형이야. 저기 주장과 요지를 푸는 거랑 똑같다. 주장과 요지는 통 단락을 주고 한 단락을 주고 보기 중에 오르는 거죠. 얘는 그냥 한 단락 줄 건데 중간에 빼놓은 거야. 주장을 찾아서 이거를 빈칸에 대입하면 그때 작가의 주장과 제일 일치하게 되는 놈이 답일 확률이 높아요. 그냥 보기 중에 하나를 대입했을 때 이게 작가의 주장과 일치하네 라는 게 답이 될 확률이 높아. 여기까지 해도 안 돼? 그러면 일치 불일치로 풀면 되는데 일치 불일치로 풀 때 이런 경우가 있어. 2번도 이 글의 소재가 나와 있고 4번 나와 있는 경우가 있다. 나 봐봐. 내가 단락의 글을 썼는데 빨간색이 파란색보다 우월한 색이야 라고 내 주장할 수 있죠. 블라블라블라 썼어. 다 제꼈는데 소재가 이 두 개는 나와요. 근데 2번은 빨간색은 파란색에 범접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살짝 바꿔놓는다고. 얘는 빨간색의 우월함은 파란색이 미치지 못할 정도이다.
이렇게 말을 살짝 바꿔놓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럼 뭐가 답이야? 4번이 답이에요. 일치불일치했을 때 두 개가 남잖아? 그럼 다시 주장을 찾아서 대입해야 돼. 제 말 이해하죠? 자, 모든 빈칸을 다 똑같이 풉니다. 이렇게. 그래야 늘어요. 똑같이 해야 된다.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하면 안 늘지. 그리고 꿀팁 32번. 첫 줄이 빈칸이면 무조건 주제문이야. 그러면 그냥 읽어가면서 주장을 찾아 대입해도 되고, 그게 아니라면 재진술을 찾아도 됩니다. 그래서 빈칸부터 읽어볼게요. 첫 줄. Ritualistic behavior designed to blank is not. It seems는 묶으면 돼, 그냥 괄호로. Limited to humans. Ritualistic한 행동은요, 빈칸을 하도록 디자인된. 그건 인간에게만 제한적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32번을 풀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Ritualistic behavior가 얘가 빈칸 하려고 만들어진 건데, 맞죠? 근데 이건 not limited야. 인간에게만 제한된 건 아니고, 그럼 다른 모두에게 다 그런 거겠다. 읽어 나가면서 ritualistic behavior가 나오면 체크하면 됩니다, 그냥. 바로 뒤에 B.F. Skinner's classic research into superstition in the pigeon. 스키너의 고전적 연구가 있어요. 그 비둘기 안에 미신인데, conducted at Indiana University in 1948은 해석할 필요가 없죠. 뭐 이때 한 거래. Supports these hypotheses. 세모쳐봐. These hypotheses. 그게 빈칸에 있는 말이겠죠. 이러한 hypothesis를 지지했다. 그럼 스키너가 한 실험이 그 hypothesis를 지지한 거니까 똑같은 결과가 나오나 보다. Skinner described an experiment, 실험을 설명했는데, in which pigeons were placed inside a box, 비둘기가 두어집니다, 박스 안에, and were presented with a small piece of food, 음식이 제공돼요. Once every 15 seconds, once 다음에 이렇게 그 기수라고 하는데, 기수. 서수는 first, second고, 기수는 one, two, three, four야. 기수 다음에 복수가 나오면 마다야, 마다. 헷갈리면 every 다음에 복수면서 나오면 마다야. 매 15초마다 음식이 나왔대. Regardless of their behavior. Behavior 세모 쳐봐. 그거 재진술이 맞죠? 우리가 찾는 건 ritualistic behavior인데. 자, 포인트는 이거다. 실험의 구조가 행동과 상관없이 주는 겁니다. 맞죠? 그 다음. After a few minutes, the birds developed various little unusual rituals. 세모 쳐봐. Rituals. 몇 분 뒤에 새가 다양하게 작은 특이한 리추얼을 개발했어요. Such as walking around in circles, moving their heads up and down and so on. 이런 것들. The pigeons appear to have concluded that. 비둘기가 결론 지은 것으로 보여요. Their little routines에서 뭐 routines. Routines가 rituals일 거야. 앞에서 rituals를 했다고 했잖아. 그들의 little routines가 were causing the release of the food. 음식을 causing 했구나, 유발했구나. Even though in reality there was no relationship whatsoever. 관계는 전혀 없음에도. 비둘기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대. Skinner's explanation for this phenomenon. Skinner의 설명은요, was that the accidental pairing of the release of food. 우연하게도 pairing이 된 겁니다. 음식이 release 된 것과 early on, 일찍이, in the process, 과정에서요, with whatever the bird happened to be doing, 뭐든지 새가 하는 것과 pairing이 됐대요. 그게 was enough to reinforce that particular type of activity. 강화할 만큼 충분했답니다. 특정 종류의 행동을, 이게 실험의 결과지. 그러니까 관련은 전혀 없었는데 우연하게 pairing 된 게 그 특정 종류의 행동을 강화하게 됐네요. 맞아요? 마지막 문장을 형광펜으로 쫙 치자. 그게 실험의 결과니까 이 글의 주장과 다 있어요. 아무런 의미도 없는 행동이 우연하게 페어링 된 게 특정 행동을 강화한다. 계속하게 해. 빙빙빙 돌거나 고개를 위아래로 하거나. 됐어? 자, 그러면 ritualistic behavior라는 건 빈칸을 하도록 디자인된. 그게 인간에게만 제한적이진 않으니까 비둘기도 그렇게 한다는 얘기지. 보기 1번, 어려움을 피하다. 2번, 랜덤한 행동을 유지하다. 3번,
미래의 사건에 영향을 준다. 4번, 반사회적인 행동을 막아준다. 5번, 선호하지 않는 루틴을 제거한다. 정확하게 특정 종류의 행동을 강화한다는 얘기는 없네. 맞죠? 하나씩 대입하지 뭐. 1번, 어려움을 피한다. 이 비둘기들이 어려움을 피하지 않습니다. 이거 하면 나오는 줄 알고 하는 거죠. 2번, 랜덤한 행동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정한 행동을 하게 합니다. 뺑뺑뺑 계속 돌거나 고개를 위아래로 하거나 그러니까 particle activities를 킵하게 돼. 맞죠? 2번 탈락. 3번 미래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특정 행동을 강화하는 거니까 그럴 수 있나? 4번 반사회적인 행동이 이걸 어디 나오니? 비둘기가 도대체 반사회적이면 어떤 비둘기인 거야? 날지 않는 비둘기인가? 대부분 비둘기는 날지 않는데. 인간을 공격하는 비둘기. 제 생각에는 4번을 고르신 분은 반사회적인 성향이 있는 거예요. 5번, 좋아하지 않는 루틴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 리틀 루틴을 만들어내요. 맞죠? 그래서 1, 2, 4, 5는 안 돼. 내용이 안 맞아. 3번은 특정 행동을 계속하게 하니까, 강화하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 답은 3번입니다. 됐나요? 우리 다 어렸을 땐 비둘기 좋아하지 않나? 꾸꾸꾸꾸꾸. 안 좋아요? 비둘기가 날개를 한번 착 피는 순간 거기에 대장균 이런 것들이 몇만 개가 있다는데? 비둘기 돌로 맞춰봤다, 남자들 중에. 손! 그런 장난 안 하나? 내가 그랬다는 건 아니야. 비둘기를 밟아봤다. 손! 그럼 어떤 미친 사람이 그래 봤지? 나다. 난 밟으려고 밟은 게 아니야. 예전에 한창 예전에 힐리스라는 신발이 유행한 적 있어. 힐리스 뭔지 알아요? 신발에 바퀴 달린 거? 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 종이 차려. 가가가가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좀 이렇게 내리막길로 와 타고 올 때 되게 위험해요. 돌 끼면 넘어지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앞에 비둘기가 이렇게 가는 거야. 그 얘가 당연히 비키겠지라고 난 생각했지. 근데 가까워지는데 얘가 안 비켜. 꼬꼬? 꼬꼬꼬? 하는 순간 어떻게 해야 돼, 나도? 내가 피해야지. 그래서 꼬꼬 계속 점프를 했는데 얘가 내가 뛰는 쪽으로 이렇게 날아온 거야. 그래서 비둘기 날개를 팍 밟아버렸어. 비둘기가 꼬꼬꼬꼬 하늘 팍팍 하고 날아오던데. 죽지 않았습니다. 그 힐리스는 버렸습니다. 34번. 로드킬 할 뻔. 34번도 빈칸부터 읽어서 목표를 잡을 겁니다. 빈칸의 두 줄 위에 아이나 종이 차려. 좀 있으면 쉬게 해줄게. 빈칸 두 줄 위 The dramatic rise in the number of hospitals. 병원 수가 올라갔나 봐요. Across the country. 나라 전역에요. And their increasing control. 그들의 증가하는 통제는요. Over health of the nation. 나라의 건강에 관한. 빈칸입니다. 보기를 훑어보니까 다 동사로 시작되네. 앞에 있는 게 주어인 거지? 다시 정리해볼게. 목표를 잡을 건데 병원 수가 늘어났고 병원이 건강에 대한 증가하는 통제를 갖게 됐나 봐. 그게 빈칸인 거야. 맞죠? 맞아, 나라야? 내 세자가 나라 세자인데. 아, 미안해. 세상 세자구나. 내 정자가 나라 정자야. 다시 병원 수가 올라갔고요. 그리고 병원이 헷갈리지 않게 건강에 대한 통제가 늘어났나 보다. 얘도 맞죠? 이 결합된 게 빈칸입니다. 읽으면서 병원 수가 늘어나면 어떻게 되나, 병원의 통제가 세지면 어떻게 되나 이런 걸 찾으면 되겠다. 재진술을 세모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수능 만점자가 유튜브에 자기 영어 푸는 거 보여줬어. 걔가 중요한 거에 세모치더라고. 부자를 따라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 걔를 따라하는 거야. 근데 걔는 좀 약간 이상한 애야. 내가 얘기 안 해줬나? 실제 영어 문제 풀 때 듣기 풀면서 독해를 풀더라고. 선생님, 저희도 듣기 하면서 독해를 하는데요? 아니, 우리는 듣기 하고 답을 알았으면 답 고르고 그 다음에 독해 지문으로 가거나 띵동 구간에 하는 거죠. 걔 동시에 하더라고. 들으면서 동시에 읽더라고. 유튜브로 자기가 푸는 거 보여주는데 앞에 번호 그 듣기가 나오고 있어. 근데 그걸 들으면서 이걸 읽어서 풀더라고.
그게 사람이 잔해 운해가 이어져 있는데 심지어 그 듣는 거는 다 잔해에서 처리되는 거 아니야? 그게 어떻게 동시에 되지? 멀티태스킹. 걔는 혹시 뇌가 사방군가 사방군? 잔해 1, 잔해 2. 특이하더라고. 나도 들으면서 풀 수 없어요. 걔는 좀 특이한 애인 거야. 아무튼 수능 만점자예요. 수능 만점자는 다 나중에 부자인 삶을 살아? 그렇진 않습니다. 그건 서울대 가면 다 성공하는 건가? 이거랑 똑같은 거죠? 삼성 들어가면 다 부자 되나? 저 뒤에 끄덕이는데요? 중산층은 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가 되기는 잘 모르죠. 중간에 어떤 과정을 거치냐. 부자가 얼마 있으면 부자야? 60억? 그래? 근데 옷은 다 명품이야. 현재 자산은 마이너스 6천만 원이야. 그러면 부자야, 아니야? 어느 정도 명품이야? 어느 정도? 반클리프 반지를 끼고 있어. 반클리프 반지 기본 1천만 원 넘어와요. 집차 다 있어, 대출로. 그거 다 합쳤을 때 20억 넘어가. 빚 갚고 남은 게 20억. 빚을 갚으면 돈이 없지. 집이랑 차랑 있고 명품이 있고. 야, 미안하다. 싸우지 마라. 34번. 싸우지 마라. 34번. 60억 정도 갖고 있다. 그럼 부자 맞아요. 60억 갖고 1년에 1억씩 써도 60년 쓰는 거잖아. 내가 미치지 않는 이상 1년에 1억은 거의 쓰긴 씁니다. 34번. 그냥 씁니다. 숨만 쉬어도 1억 쓸 수 있어요. 34번의 목표는 병원이 올라가요. 증가해요. 통제도 올라가요. 빈칸 앞문장이 있긴 하지만 일단은 뒷부분이 빈칸 문장에 대한 부연 설명이거든요. 빈칸 뒤를 먼저 봅시다. 빈칸 바로 뒤에 As doctors achieved professional dominance. 의사들이 성취하면서 전문적인 dominance를 in the practice of medicine, 의료에 실행해서 in the early decades, 예전에요. Up to 20th century, 뭐 이때. Hospitals의 세모. 병원은 emerged as the principal site. principal site가 됐대요. for the diagnosis and treatment of patients. 진단과 환자들의 치료에. 뭐 그랬겠지. In the words of one social historian, 자, 이 사람의 말에 따르면 whereas doctors came to patients in the 1870s. whereas는 반면에죠. 의사들이 환자한테 왔었대. 1870년대에는. 그런 반면 By the 1920s, 1920년대에 들어서 patients increasingly came to doctors. 환자가 의사한테 와야 돼. Over this time span, 자, 이 시간을 넘어서 the American hospital의 세모 hospital, 미국 병원은요, changed in size and clientele. 사이즈가 바뀌었고요. 그 다음 고객 집단도 바뀌었대요. On 1873, survey counted 178 hospital, hospitals의 세모. 1873년은 178개의 병원이 있었나 봐. About 50 of which was institutions for the mentally ill. 50개가요, 그 중에. 대략 50개가 정신질병에 대한 거였나 봐. On 1923, tabulation listed 6,830 or an increase of about 3,800%. 1923년에 타블레이션이 목록을 만들었는데 6830개인데요. 혹은 증가를 했대. 대략 3800%가. 이게 병원이 증가됐다는 얘기겠죠. 이제 거의 다 왔다. 재진술이 왔는데 뭐. While this change was most dramatic in the urban landscape. 이러한 변화가 극적이긴 했지만 도시 지역에서 It also occurred gradually in the rural areas. 이런 데도 있었고 It should be no surprise that 놀랄 일도 아니죠. One consequence was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deaths. 이거 굉장히 비슷하죠? 증가래, 증가. 죽음의 수의 증가가 away from home. 집에서 멀어진 죽음의 수의 증가랍니다. The traditional place for end of life scenarios. 집은 동격, 전통 장소잖아요. 삶이 끝나는. 자, 마지막 문장 형광펜을 쫙 칠 거다. It should be no surprise. 그 이 중간 과정을 거의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병원 수가 늘어났다야 그냥. 맞죠? 그 최종 결과가 마지막 문장이에요.
그래서 최종 결과는 뭐냐? 집에서 떨어져서 죽는 수가 늘어났어요. 집은 원래 전통적으로는 거기서 죽는 건데. 맞죠? 이 얘기는 병원 와서 죽는다는 얘기겠지? 1번. Made it possible for doctors to help patients quickly. 가능하겠습니다. 의사가 환자를 더 빠르게 치료하는 걸, 빠르게 돕는 걸 가능하게 했습니다. 환자가 병원을 찾아가니까 의사가 환자를 더 빠르게 도울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것 같기도. 2번. Contributed to the separation of death. 기여했습니다. 죽음의 분리를 일상에서, 그 일상이 집인가 보다. 마지막 결과가 이거였잖아. 2번일 것 같고. 3번. 홈케어를 얻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땡땡땡. 홈케어 아니야. 환자가 찾아간다. 그래 나옵니다. 4번. 제공했다 충분한 유능함의 발달을 그들의 진료를 하는 스태프들의 이런 얘기가 없죠. 유능함이 나온 유능함이 올라간다는 얘기도 없어요. 널싱 스태프도 없고. 5번. tap into 이용하다. 외워라. 탭이 명사로는 수도꼭지야. 혹은 동사로는 두드리다. tap into 하면 이용하다. 그들의 자산을 이용했죠. 환자 데이터의 자산을, 서비스 지역을 확인하려고. 이런 얘기 자체가 없지. 자, 내 말 잘 들어. 이 문제는 중요한 점이 있어. 1번은 추상적인 사고를 통해서 보면 그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추론을 해보자면 환자들이 원래 집에서 의사가 왕진을 오는 거였죠. 그래서 환자가 찾아가니까 의사 입장에서 보면 의사는 다수의 환자를 빠르게 도울 수 있잖아. 병원으로 찾아온 거니까. 맞죠? 그럴 수도 있죠. 2번은 그냥 써있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추론형 보기랑 그냥 사실적 보기가 남아있으면 사실적 보기를 고르는 거야. 그냥 추론이라는 건 내 머릿속에 일어나는 게 다른 사람 머리에도 일어날지 안 날지 모르거든. 이건 주관적 추론이 돼버려요. 왜냐하면 어떤 이렇게 생각하잖아. 선생님, 왕진하는 게 더 빨리 돕지 않아요? 의사가 그 퀵 오토바이를 타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하는 게 환자들이 와서 진료실에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요? 다른 쪽에서 그게 뭔 소리야. 어차피 그렇게 보는 건 같은 기다리는 시간이나 그 사람 오는 건 이렇게 싸울 수가 있잖아. 자, 이런 건 답이 될 수 없어. 이게 근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왜냐하면 최근 경향을 그렇게 낸다. 자꾸 건드려. 기말고사 끝나면 그런 문제를 풀게 될 텐데 자꾸 건드려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라는 걸 피할 줄 알아야 돼. 그건 이렇게 피해야 된다. 이 글에 나오냐 안 나오냐만 확인하면 돼. 됐어? 좋아. 그러고 다른 게 질문 없으면 뭐 이건 여기까지 할까? 잠깐만 쉬기 전에 비상인가요? 비상이 좀 더 쉽지? 한번 쓱 훑어봐. 질문만 적어놓고 쉬게 해줄게. 38? 38. 또? 32. 또? 33? 33. 또? 다시 확인해보고 혹시 못한 게 있으면 이따 초점